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이 죄인을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 참 자기를 떠나려는 인간을 어떻게 다시 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맨 끝에 깜빡 잊어버리고 남겨둔 게 있는데 그걸 참잘 남겨둔 것 같아요. 자, 그 맨 끝입니다. 창세기 3장 맨 끝. 창세기 3장 끝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은 영생을 가진 인간으로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아니 에덴의 동산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이제 이제 후손들을 낳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자꾸 이 세상에 넘치게 해야 될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넘치게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아담과 이브가 이 지구에 창조된 그 이유,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늘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전쟁의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관찰한 천사 중에 가장 지도자인, 높은 지도자인 천사. 그 천사 이름을 성경에서는 루스벨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루시퍼. 루시퍼라는 말은 그 루스는 빛을 얘기합니다.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한다. 리퍼 혹은 그래서 루시퍼.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깨닫고 감동을 살짝 받았다가 무조건적 사랑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뭐 어쨌든 간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사랑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걔 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오만방자해지고 잘못해도 고치려고 그러지 않고 더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우주 정부를 통치한다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벌 주고. 그래야만 이게 규율이 잡히고 통제가 될 수 있다. 자, 이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고 싶어? 섬기고 싶은데 루스벨은 뭐 하고 싶어?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변질돼 버렸다? 예, 서로 상대방을 아내는 남편을 쥐라 그러고 그런데 남편은 그게 또 대항해서 폭력을 쓴다든가 해서 결국은 아내를 지배하라 그러고 그 서로 지배하려는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서로 지배하려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래서 지배를 당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지배하다 보면 이 지배가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부부가 일생 싸우면서 살다가 끝나는 부부가 누구나 많은데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쨌든 내 남편을 제가 왜 남편을 먼저 할까? 어쨌든 내 아내를 섬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면 그때는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될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 세력이요? 예, 사단과 그 악령들의 세계야. 그 사단과 악령들의 지배 속에 있는 지구를 들어갔어. 그래서 그 당시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는 일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말자 온 지구가 황폐해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사단이 지배하는 황폐해진 그 지구에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가면서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고생시키는 그 고생을 극복하고 아담과 이브가 숨질 때까지 끝내 하나님을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또 후손들은 그 본을 받아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온 지구가 결국은 누구 것이 다시 되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사명. 정말 위대한 사명이죠.
그래서 이 온 우주에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단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리학자들이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는 그런 행성이 이 우주에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슈퍼 지구라고 불렀어요. 슈퍼 어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이제 에덴의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명을 주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 밖으로 내어 보내셨다. 쫓아낸 것이 아니다. 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맨 마지막 한 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한 줄이 뭘까요? 설명 안 드린. 네? 심술궂게 가려버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면서 맨 마지막 줄이 어떻게 했냐면, 에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이라는 천사들, 특수 임무를 띈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룹들과 아주 높은 천사들, 두루 도는 확 돌아가는 화염금을 주어. 화염이 불타는 뭐예요? 금. 예. 금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이 성경 해석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한 대로, 자,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뭐요? 안 된다라는 이런 징벌적인 부정적인 그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럼 이 지키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는 그런 희한한 말이 되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한하게 된 것, 이상하게 된 것을 그게 바로 된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올바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과정을 여러분 다 이제 잘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교가 되겠어? 그 좋은 머리를 한번 굴러보지, 그래.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 밖에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단과 악령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숨쉴 때까지 자기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계속 극복해야 됩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을 시험해서 뭐 하려고 할까?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포기해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내 쪽으로 오면 이렇게 고생 안 시킬게.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그 근본적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정말 충실하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덜컥 암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목사님께 암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은 병나도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구 박사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적습니다. 왜? 만약 제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아하, 여러분 사단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사단의 계획으로 알고 내가 살든 죽든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더 은혜스러운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목사님 자신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걸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 속에 있으셨다면 참 섭섭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기가 죽을까 안 죽을까? 기가 푹 죽고 참 뭐랄까? 교인들 앞에서 뭐예요? 면목이 없어질 수가 있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더 충실할수록, 더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일수록, 사단은 더 뭐예요? 박살을 내고, 하나님께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할까? 가만 놔두고, 그래? 돈 벌고 싶어? 내가 벌게 해줬지. 그리고, 사단이 가장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사단이 잘, 세상적으로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아시겠지? 출세도 시켜주고, 예. 네? 권력도 쥐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 예. 네. 좀,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정말, 모든 것이 권력욕, 세상욕, 막 여기에 막, 그럼 사단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 온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사단의 방식.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은 뭐예요? 우리 미국이 이익을 보면 뭐야? 그게 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환경 조약에 우리는 탈퇴한다. 이 세계 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유네스코로부터 뭐요? 탈퇴한다. 그런데 왜 돈 쓴단 말이야? 이런, 그래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쪽으로 굉장히 솔직하더라고. 저기 브라질에서 오신 친구, 브라질도 막 이건 권력, 그렇죠? 돈 문제로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한때 잘 나가더니 요즘 또 막 과당하고 있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IS 보세요, 여러분. 그게 전부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평화를 깨고 사랑을 깨고 철저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탈선되고 하는 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도 이 조그마한 몇 명 안 되는 또 분들이 여기저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 그런 세상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자꾸자꾸 뭐예요? 확장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어야 될 뭐예요? 의미가 확고해진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러한 사명을 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실까?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실까? 그렇죠. 그러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두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돌아오게 하려고. 왜? 에덴 동산 안에, 예? 동산 안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거 못 따먹게 하려고. 이렇게
힘센 천사들을 내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도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돼서? 나가 이 자식들아.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그렇고,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탁, 에덴 동산을 돌아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이 있고, 그게 쭉 서가지고, 불칼을 탁 쏘서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야. 어떤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렇게 무섭게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럽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불칼, 화염금의 성질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성경 공부를 잘 해보면 이 금은 뭐예요? 금. 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이 왜 금이냐? 말씀으로 뭐예요? 골수를 어떻게 쪼개서 다 모든 것을 분석해서 모든 것의 진상을 알게 하는 말씀의 금. 자, 그 성경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공부 안 하면 뭐 금이 뭔지 모르죠. 금이 뭐 이 세상 칼인 줄 알아. 이 세상 칼의 목적은 주로 뭐예요? 죽을래 하는 칼이고, 성경의 칼은 말씀의 칼이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금은 뭐예요? 살리는 금입니다. 자, 그건 하나 해결됐고, 그 다음 불은 뭐예요? 화염. 불에 처는 뭐가 납니까? 빛이 납니다.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뭐예요? 밝히는 말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아담과 이브가 모든 매일매일, 네? 정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 사단의 공격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매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제일 거창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감도 좋아요. 에베소서니까. 얼라베라. 악마와 싸우는 싸움, 사단과 싸우는 싸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게 되십시오. 사단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나를 괴롭혀, 누가 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안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거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악한 뭐요? 영들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시고 버텨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장비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뭐를 손에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자, 믿음이라.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화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이거 참 좋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투구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머리 다치면 끝이니까. 근데 이 머리는 무엇을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우라. 이거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까 뭐를 가질 수 있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믿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뭐요? 칼. 곧 이 칼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맞죠? 제가 설명. 그래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그래서 우리는 참는 인생이에요. 참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이거,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다른 성도들을 약해질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가 나왔으니까 이 구원의 투구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사단과 싸우는 동안에는 투구가 필요해요. 왜? 사단이 뭘 쏘니까? 화살 쏘냐. 근데 이제 사단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맞아야 될 화살도 뭐예요? 없고 그러면 계속 투구 쓰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히.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전쟁은 끝났어. 그럼 전쟁은 끝났으면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으로 변할까?
구원의 투구가 월계관으로 변합니다. 월계관. 아시겠죠? 월계관은 뭐예요? 여러분, 올림픽 때 월계관이 뭐예요? 올리브나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면류관이라고 대답했는데 저건 대답은 맞는 말이 맞는 대답이지만 구식 대답입니다. 면류관을 그래서 이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면류관 그러면 이거 거창한 겁니다. 왕관이에요. 응? 왕만 뭐를 쓸 수 있어요?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면류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면류관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크라운. 그런데 이 크라운의 두 종류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 말로 디아데마라는 말. 그 말은 뭐예요? 지배하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관, 그 권리를 권력을 가진 상징하는 관을 디아데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소위 그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뜻은 승리자로서의 승리자가 쓰는 그 올림픽 승리자가 쓰는 관을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그 월계관 승리의 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스테파 뭐라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지배하는 관이 아니고 뭐예요? 승리의 관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말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다 동일하게 번역해놔서 그래서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늘날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막아내고 혹시 또 화살을 맞아서 쓰러졌을 때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해? 또 일으켜 세워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지키었어요? 믿음을 지킨 거야. 이 방패를 버리질 않았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내가 믿음을 뭐요? 지키었노라. 하고 끝에 가서 그렇게 해. 그래서 그동안 나에게 아무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는 믿는다는 그 믿음을 나는 버리지 않았다. 그 방패를 아직도 쥐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는 방패도 필요 없어. 와, 공격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가슴에 다 화살을 막기 위해서 했던 모든 장비는 더 이상 필요 없고,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사단의 화살을 막으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이제 가면 내가 뭐요?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이 뭐예요? 가진 것이라고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본 다른 뭐 가진 것, 네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뭐라고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하늘나라 안 갔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싸우고 있는 중이야.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렇죠? 그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힘들지. 내가 속해 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속해 온다. 그래서 네가 가진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누구라도 아무나 너의 뭐예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참 이 말이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하면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자, 조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응?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그래서 굳게 잡아. 내가 지금 나한테 줄까 말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을 꼭 뭐라 밖에 받도록 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거는 꼭 면류관을 받도록 하라는 말이 아니야. 뭐 면류관은 네 면류관은 내가 너는 지금 투구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일단 투구를 세워줬고, 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너 대신 피 흘려 죽었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줬으니까 주고, 구원의 투구 대신에 뭐예요? 너는 승리자니까 면류관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다. 근데 네가 끝에 가서 포기하면 네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다. 멋져요, 안 멋져요? 예. 네. 네가 얼마나 잘 싸워서 승리하는가 봐가면서 내가 인정을 하면 면류관을 주도록 할 것이다. 차,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사표는 됩니다. 아이고, 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사표는 됩니다. 여기 앉은 사람, 나는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 다 바보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이미 뭐예요? 내 면류관이 하늘에서 구원의 투구 대신에 이것을 벗을 때 그 투구하고 뭐예요? 면류관하고 바꾸도록 되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믿음의 진리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그것들이 숨은 보석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그 숨은 반짝거리는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의 흙에 묻혀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불고 다 제쳐내고 그러다 보면 반짝하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창피한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저런 보석을 하나 찾았다고. 창피한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어떤 농부가 밭을 가라. 그 당시 농부들은 되게
자기 땅을 가진 농부들은 없었어요. 그죠? 이 소작 농들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농부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 주인 땅을 갈면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갈다가 보니까 뭔가 걸렸어. 그래서 보니까 와, 반짝하는 뭐야? 보화가 있어. 이야, 이 땅이 뭐예요? 그냥 시시한 땅이 아니야.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화를 파가지고 도망가면은 도둑놈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주인이 원하는 만족하는 땅값을 지불하고 사면 그 보화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다 집었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뭐예요? 팔아. 그 밭을 사는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 하나, 밭대기 하나 가지면 그게 대박이니까. 자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리야. 진리.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팔았죠. 그냥 버려버렸어. 그래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 참, 우리 중국에 오신 또 두 분이 있어요. 예. 네. 우리 김동, 철님하고 최혜옥님을 이렇게 보면 제가 굉장히 기뻐요. 솔직히 처음에 오셨을 때 인상 험악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최혜옥 씨 그 아주 전형적인 뭐냐면 또순이. 또렷또렷해가지고 돈 버는 데는 막 그래가지고 막 따지고 막 또 따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막 하는 그런 전형적인 풍녀야 풍녀 남남 풍녀 아시겠죠? 예. 막 그런 두 분이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그래요. 제가 혹시, 너무너무 순해졌어. 우리 김동훈 씨, 이제는 막, 그래서 행복해. 옛날에 원하던, 옛날에 가지고 싶었던 세상, 이제 완전히 덜 중요해지고, 그렇죠? 내가 뭘 중요해? 보화를 받아, 발견했대. 그래서 뭐 편안해진 모습 이런 걸 볼 때 저는 정말 기뻐요. 저 가슴 속에 보화가 들어갔어. 그렇죠? 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사랑을 전하는 보람입니다. 이 두 분의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나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은 막 200, 300%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병이 보통 이게 좀 덜 떨어지면은 병이 낫건 안 낫건 그러면은 막 섭섭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익으면 이 말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세요. 아무 문제 없어.
이것이 평안이죠. 이렇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죠. 옛날에 그렇게 사사건건 받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내가 그걸 보고 들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뜨끈뜨끈한 사랑의 물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